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플란트 뼈 수술해가지고 너무 부어서 보기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눈 이거 점막 아이라인까지 해가지고 눈도 지금 엄청 부었거든요. 그래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 방송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눈도 지금 이래요. 부었어요, 쌍꺼풀이. 그래가지고 너무 방송을 안 해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방송, 이거 뭐야? 더듬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거는 내가, 왜냐면 이거 시켰거든. 내가 그냥 쉬어야 되나, 먹는 것도 좀 천천히 먹어야 되거든요. 잘못 씹어서. 그래서 쉬어야 되나 했는데 이걸 내가 붓기가 금방 빠진다고 해서 2-3일 정도까지 간다고 해서 했는데 나는 지금 아직 붓기가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 입 안에가 여기 다 부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켰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먹지 못하는 거.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켰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가 썰었어. 이렇게 원래는 썰어지지 않아서 오는 건데, 대방어랑 연어회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방어머리 주셨거든요. 오븐에 구웠는데 잘 구워지고 맞나 보겠다. 그냥 일단 죄송합니다. 자, 먹을게요. 이거 5만 얼마치예요. 자, 먹어볼까?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이네.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어 먹어야지. 좀 씹는 게 제가요 좀 힘들거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쪽으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씹어야 돼요. 진짜 찐 보여요. 술 절대 안 먹어요. 대신 그러다가 부작용 같은 거 와봐. 이거 좀 뒤집을게요. 어머! 이거 인터넷에서 시켰어요. 내일도 근데 옥수수집에서 방어회 먹기로 했는데. 차라리 회라 다행이야. 딱딱한 건잘못 먹거든요. 언니도 땡땡이로 샀어요? 사나루누님이 저한테 땡땡이 옷 사신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 봐서 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눈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살짝.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나루누님이구나. 안 더워요. 이거 되게 얇아. 닉네임 왜? 어때요? 입으니까 이쁘죠? 되게 고급스럽죠? 근데 좀 추울 텐데? 위에 뭐 입으면 전혀 상관없지만. 짱 이뻐요, 그거. 근데 나 그거 처음에 벨트 매는 법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먹는 거요? 그냥 천천히 먹으면 돼요. 지금 입은 거는 후드. 이거 원래 내리면은 여기 약간 카라처럼 되는데, 머리가 엉망이라 보여드리고 싶어도. 다리 뜨는 님이 백전, 와, 오랜만에 왔는데요. 백전 너무 감사합니다. 다리 뜨는 님. 다리 뜨는 님 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원피스예요. 근데 이거 아마 물량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무슨
안 부어 보여요? 부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색깔 베이지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없을 수도 이게 왜냐면은 겨울 그게 그렇게 막 겨울에 입을 만큼 두꺼운 그게 아니라서 난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했거든요. 어? 뭐가 냉동실에 잘 있어요? 아 매떡! 매떡은 지금 못 먹으니까 매떡 세정신 매떡 먹으면 안 되죠. 맛있긴 하다.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냐면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 번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한 끼에 다 몰아먹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이러니까 딱딱한 것도 막 못 먹고 너무 오랜만에 이거 나름 컨셉은 좋다고? 아, 무슨 컨셉이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방송할까요? 얼굴 가리고 아 잠깐 이 뭐 이 두더지 뭐야 회는 방어회랑 대방어 방어회랑 연어예요. 근데 방어회가 조금 수분이 없네. 택배로 시킨 거라. 이빨 실수로 빠질 때 하는 거.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달라라 공주님 커피 진짜 잘 먹고 있어요. 방어회 같은 건 진짜 맛있을 때야. 이게 모든 부위 다 들어있어요.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다 다른 거예요. 나 그 간장게장 새우장 먹는 영상 욕 되게 많이 먹는데 잘 안 발라 먹는다고? 근데 솔직히 저 진짜 뭐 대충 먹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리 부분 잘못 씻다가 강냉이 나가면 큰일 나요. 그거를 다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댓글에 대충 먹는다고 대충 먹고 버린다고. 근데 저는 남이 준 거든 뭐든 음식은 아껴 먹거든요. 아끼거든요. 좋아하거든요. 막 대충 먹고 버리지 않거든요. 만약 호랑이가 치킨 먹다가 살 대충 먹고 버리면 제가 다시 주워서 먹어서 맨날 욕먹어요. 저보고 막 굳이냐고. 동대문 루트 어떻게 알고 한 거냐고요? 어떤 루트? 뭐 루트 그런 거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머리국 진짜 맛있다. 회 다 해서 5만원 5만원어치 시켰어요. 연어 만원어치랑 방어 2인분 4만원어치 이거 서비스야. 오늘따라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얼굴 가리니까 맨날 먹는 물 이렇게 생와사비를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 영어 이만하게 길게 우리가 썰어 먹을 수 있게 와요. 그리고 내가 네이버 강서수협 남해수산 거기서 샀거든요. 그냥 떡락수 눈도 보이나? 그 오늘 아이라인 바르고 있어요. 12월 9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때 이뻐 보이고 싶어서 지금 해야 그때 딱지 떨어질 테니까. 회는 그냥 온 대로 썰으면 돼.
아, 맛있다. 이거 참치에 먹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진짜 아파요. 눈썹이랑 비교가 안 돼. 진짜 아파, 나는. 아이라인 해보신 분. 다 여성분들이네. 킥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요즘 너무 배고파요. 속이 비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전막까지 잘해야지. 근데 저는 옛날에 전막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 조금 위로하긴 했는데 너무 전막까지 하면 뭐 나중에 안 좋대요. 거기를 이렇게 막 해놓으면. 진짜 다음에 리터치 못할 거 너무 무서워요. 옛날에도 해보고 리터치 못했거든요. 무서워서. 너무 아파. 근데 제가 하는데 진짜 잘해요. 원래 눈썹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내 눈썹 보고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근데 그래가지고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못했어. 작두콩차 생약 작두콩차 요즘 완전 대세잖아요. 비염에 좋으니까. 대가리 진짜 대가리가 훨씬 맛있어요. 대가리 한 다섯 개 먹고 싶어. 임플란트요? 부산에서 했고요. 가격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크림 바르고 했나요? 어떤 거요? 이거 버터랑 소금이랑 후추 뿌렸어. 나 진짜 님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방송을 안 하면 이렇게 허전하구나. 그것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더 짜증났어. 방송 되게 많이 나왔어요, 초롱님. 행동파라는 게 무슨 소리죠? 근데 나 염증 나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붓기가 안 빠지는 게. 진짜 무슨 턱돌이? 그 붓기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지금 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엔 조금 덜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딱딱해. 엄청 딱딱해. 아, 수정수님 진짜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진짜 겁나가지고 입안이 엄청 부어있어. 특히 여기 윗몸 윗부분 있죠? 안쪽 여기는 여기도 째고 여기 안에도 째는데 여기가 지금 딱딱해. 인프로기요? 나는 진짜 아팠어. 나 여기도 해야 되거든요?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못해. 응? 생각한 거 우물쭈물 없이 바로 행동? 어떤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어떡해요. 머리고기 진짜 맛있네. 아니요, 배관련 생일 안 해요. 전혀 관계없어요. 꼬불꼬불한 거 뭐야? 괜찮아, 익었으니까.
아닐 거야. 근데 어차피 익으면 상관없지 않아요? 낚을 때 쓰는 지렁이가 여기 머리통에 가 있어? 안 죽으면 됐어요. 오븐에 한 30분 익혔어, 200도에. 귀신병사한테 나왔던 게 뭐야? 아! 괜찮아요. 다 먹는 거야.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봐요. 5만원. 맛은 진짜 맛있어요. 초롱님, 저 방송 관련된 얘기만 해주세요. 사생활까지 다 외우고 말고. 신탄지님 글씨 못 읽으시나? 오프라인으로요? 수영수님! 임플란트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진짜 되게 아팠어요. 진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저도 근데 수영수님 초보라서 루트 같은 그런 건 없고 그냥 사업자 있으면 동대문 가서 뛰면 돼요.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서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쇼핑몰처럼 그냥 하나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옷이 다 꽉 차 있어야 사람들이 보잖아. 한 번에 많이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전 사람이 뺀 것도 아팠는데, 진짜. 와, 진짜 대박 아팠어요. 바로 못 먹어요. 그리고, 먹기가 싫어져. 입이, 안이 너무 부으니까. 근데 임플란트도, 치아 상태에 따라서 심하게 수술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맞아. 제가 진짜 임플란트를 하고 울면서 정말 다음 생에는 건강한 치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치아가 선천적으로 더 약해요. 그래서 잘 부러지고 잘 썩고 이래요. 그래서 치아가 되게 많이 안 좋거든요. 이것저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웠어. 저는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잠자다가 치아 다 썩어서 다 빠지는 꿈 꾸고 막 정말 다 흔들리는 꿈 꾸고 막 이럴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치아 건강했으면 좋겠어. 난 임플란트 마취하고, 그니까, 여긴 안 아픈데, 이 살을 막 땡기잖아. 입을 막 벌리려고. 막 여기에 막, 이쪽은 하수도인데 막 여기에 막 피멍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맞아, 공짜로도. 대방어예요. 머리가 크잖아. 치과의사분들이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살이 없냐? 살은 여기에 막 숨어있네.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여기가 심해가지고 껍데기 먹어도 되겠죠? 근데 대방어도 진짜 참치 느낌이 나요. 저도 충치 진짜 잘 생기고 뭐 먹다가 그냥 막 부러져버리는 것도 많았고
막 그래요. 살 되게 많아요. 연어보다 많은 것 같아. 연어랑 맛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그 치아의 교합 있죠, 교합. 교합이 잘 맞으면, 치아가 썩어도, 뭐, 질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정을 하나 봐요. 나이가 막 들어서 치아가 막 상해도, 그게 막 빠지거나 막 어쩌거나, 막 염증이 나거나 하지 않는데요. 나도예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 뭐 하다가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치를 다한게 많은 거야. 치아가 진짜 약해서. 근데 내가 생각해본 게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가 더 유난히 약해진 것 같아요. 진짜. 저 잇몸뼈도 약한 것 같아요. 자가용진 안 해도 되는데. 대박은 대. 큰 거. 교정하고 난 뒤로 되게 치아가 약해졌어요. 교정하고 좀 후회해. 돈은 돈대로 드리고, 지금 결국 똑같거든요. 아, 물론 덧니 없어졌지만, 치아를 어차피 다 상해버려서 다 씌우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 내 치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제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여러분. 요즘 매운 걸로 못 먹으니까 술도 못 먹고 그막 그냥 죽 같은 것만 만들어 먹은 거야. 김치찌개 이런 거에다가 그냥 밥 말아가지고 그냥 죽처럼 졸여가지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찍어 먹게 돼. 옆볼살. 옆볼살이 겁나 맛있어.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어. 그래도 부스러워서 맛있네. 근데 내일 옥수수 방송에서 방어회 먹방인데. 이게 너무 배달 일찍 와가지고, 옥수수 메뉴 한번 정하면 못 바꾸거든요. 코끼리는 나도 방송 진짜 자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할건 해야지. 이런 거 방치하다가, 진짜. 나중에 할 말이 돼서, 안녕히 가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내일은 아마 붓기는 많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알죠? 아이라인 하면 다음날 엄청 붓는 거. 눈이 문제야, 내일은. 옥수수에서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라인 오늘 했어요. 되게 얇게 했어요. 대방 5만원. 500g. 비타민C 왜요? 아, 진짜요? 뿔테안경이 없어서. 동그리 안경밖에 없는데, 그거 태그 얇아서.
입술이, 아, 입술, 진짜 입술. 근데 입술 그 반영구는 색깔 별로 안 예뻐 보이던데? 아, 비타민 먹어야겠다. 내일 한번 해봐야겠다. 내일, 눈 붓긴 붓죠? 아, 진짜요? 근데 저는요, 진짜 엄청 잘 붓는 사람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나 봐. 그래서, 난 진짜 쌍꺼풀 수술했을 때도, 한두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망한 줄 알고 너무 부어있어서. 진짜 소세지, 그냥. 갓 수술한 사람처럼 두달 동안 붓기가 아예 안 빠지고. 저는 진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게 좀 많이 빠졌네. 약간 참치랑 비슷한 것 같이 느껴져요. 되게 맛 담백해요. 단백질이랑 비타민C? 아니, 약국 할머니가 나보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거 염증, 아, 염증이야. 이거 너무 부어서 약을 더 사야 될것 같아. 한 박스를 주는겨. 그걸 먹으라고. 계산하는데 25,000원. 나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라 했지? 저거 약, 어? 아침, 점심, 저녁 뭐 하나씩 먹으라고 해서 그냥, 네? 하고 샀는데, 25,000원. 약국. 호박즙? 고등어도 돼지고기도? 안 돼요? 고등어랑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럼 더 붓나? 비타민C를 뭐 어떤 걸 들이먹어야 되죠? 어떤 거 먹어야 되지? 내일 한번 당장 먹어볼게요. 아, 염증이 덧나요. 난 돼지고기 안 먹었어. 뭐, 붓기 좀 빠지는 음식 없나? 밥으로 먹을 만한 거? 이거 님들 이제 다 뺐네? 오, 아쉽다. 진짜 맛있네. 아메이. 그러니까 아, 가루 이런 건가? 호박즙 추천. 호박즙은 뭐, 딱 그, 알려진 딱 그거죠. 성형수술 같은 거 하면 호박즙 먹으러 가. 진짜 오늘 왜 여자분들밖에 안 보여요? 남자분들 안 계세요? 나 남자 원해. 아, 정모도 이제 밀어주게 생겼어. 나도 옛날 쌍수했을 때 호박즙 미친 듯이 먹었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엄청 가더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뇨 자극. 이뇨제 먹으면 그럼 붓기 금방 빠지나? 이뇨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살 있네. 너무 맛있는데요? 닭다리 뜯듯이. 도전해볼게요. 방어랑 수수 내일 먹으러 갑니다. 방어 요즘 먹기 진짜 좋아요. 요즘 진짜 맛있을 때예요. 내일부터 비타민 뒤졌다. 약국 가서 사야 되나? 여기 남의 그딴 거 없는데. 미온수를 많이 먹으면 된다. 내가 냉찜질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온찜질도 해주고. 근데 아직 뜨거운데 온찜질 해도 되나? 아직 여기 열이 있어. 근데 진짜. 되게 많이 빠졌는데? 아, 여기. 아, 님들 이게 붓기가
점점점 내려가요. 원래 이랬다가 약간 여기였다가 지금 여기로 내려갔어. 보여? 턱살처럼 보이는 거?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긴 뭔가 없잖아. 이렇게 여기랑 달리 여긴 없잖아. 여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뭐가 있잖아. 중력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께가 점점 내려가네. 가슴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가슴에 딱 멈췄으면 좋겠다. 멘탈이 나갔어요. 끝. 이거 끝.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냉찜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온찜질 해줘야 된대요. 계속 냉찜질 하면은 오히려 더 붓기 빨리 안 빠진대요. 맞아. 붓지 말라고 냉찜질하고 부었을 때는 온찜질에서 그 순환을 시켜줘야 된대요. 혈액순환을. 피가 잘 돌아야 붓기가 빠지니까. 아, 쇄골까지도 부어요? 그래, 나 지금 여기가 아파. 목이 아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술방은 한 몇 달간 못할걸요? 그쵸? 아, 나 진짜 우울한 게 이제 일주일 있으면 생일인데 집 가방이느라 아무것도 술도 못 먹고 조금 먹는 것도 안 되나? 아, 여기는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날? 근데 일주일만 미뤘다가 하게. 생일인데 또 이렇게 부으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 생일이 뭐라고 해. 나 아직 애기인가 봐요. 나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거든.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 톡톡해. 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아, 다리 뜨네님. 갑자기 이 노래 생각난다. 다리 뜨네님 감사합니다. 이거 알아요? 오늘은 음식이 조금 부실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뭐 한정돼 있어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술도 못 먹으니까 되게 우울하다. 난 베이지가 더 예쁜 것 같아. 이건 카키색이야.
볼 여기는 말랑말랑한데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여긴 딱딱하고 여긴 되게 염증 난 것처럼. 여기는 원래 딱딱했는데 말랑말랑해졌거든요? 근데 여긴 아직도 딱딱하고 앞, 좀 아파. 염증이 있어, 지금, 분명히. 짝뚜껑 차예요. 연어 너무 맛있어. 먹는 것도 좀안 먹어야 되나? 너무 오래 많이 먹어서 더 안 낫는 거 아니에요? 이옷은 업데이트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물건이 아마 더 이상 생산을 안할 거예요. 만약에 그 거래처 물건이 있으면 파는 건데 그게 지금 뭐 얼마나 있는지 내가 알수 없고 더 이상 그 생산을 안 하니까 만약에 물건이 거기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그거. 거기서 그랬거든요. 나중에 구해줘, 이거는 못 구한다고. 근데 지금 있으려면 모르겠다. 내가 이거 엊그저께 가져왔거든요. 이건 진짜 난 좋아해요. 되게 기대 안 했거든요. 골 엄청 좋아해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굴 코스 요리 먹었어요. 여기는 굴 코스 많아. 통영 쪽이라서 4인에 7만 원인데 코스로 나 4인에 7만 원 괜찮죠? 막 굴튀김, 아, 굴탕수육, 굴무침, 뭐 굴회, 굴죽, 굴찜, 뭐다 나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이게 되게 맛있는 부위예요. 되게 종류별로. 석화찜. 사람 되게 많아요. 딱 가면은 굴구이 전문집이 쭈르륵 있어요. 거기서 뭐 가는 건데, 마음에 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가는 건데, 여기는 여름이나 이럴 때저 한철만 장사해, 겨울만. 근데 사람이 되게 많죠. 한철로 이제 뽕 빼나 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무슨 관광지 온 것처럼 되게 많이 있어요. 바로 앞에 바다 보이고. 아, 이거 너무 큰데? 입이 안 벌어지는데? 여기는 또 임시로 씌워놨는데 그게 떨어졌어. 사진 저예요. 앞니로밖에 못 씹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먹는 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맛있긴 해. 이건 좀 부드러우니까. 근데 막 고기 같은 거못 먹고, 원래 나 젤리 좋아하는데 젤리도 못 먹고, 끈적끈적한 것도 못 먹고. 뭔가 앞니로 씹으니까 되게 맛없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살 빠졌냐고요? 몸무게를 언제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오기로 먹거든요. 오기로 빠질 것 같진 않아. 뭐라도 쑤셔 넣으니까 한 끼에 몰라가지고 자주 자주 못 먹겠어. 힘들어서 한번 먹는 게. 요즘은 어린 사람들도 임플란트 뭐 많이 하지 뭐.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맛있긴 해요. 원래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꼬들꼬들하고 좀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이게 제일 딱딱하니까 되게 힘들어. 여기도 와사비 넣어가지고 괜찮아요. 앞니로 먹고 있어요. 1년 동안 몇개 하셨어요? 진짜 임플란트 진짜 임플란트 진짜 아닌 것 같아. 최악이야. 내가 한 것도 중에. 쌍꺼풀요? 그만큼 됐어요. 네 개요? 아이라인 반영구 부어서 그래. 지금 여기 까맣게 보이죠? 부어서. 팩트폭격기는 별로 뭐 팩트폭격기 같은 느낌이 안 나. 아까보다 부었어요. 바로 팩트폭격기. 안녕하세요. 착각하지 마. 정신 승리, 파이팅! 아니, 안 울었어요. 뭐지? 얼굴 붓고 반영구에서 오른쪽 글씨 보이시죠? 부산선 입장님, 왜 맨날 올 때마다 폭 많이 받았냐 물어봐? 응? 이제 가슴을 막 후후 파는 거야? 그럼 부산 사격장님은 생활비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오늘 한 분한테만 받았습니다. 한 분한테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없나 봐. 진짜 나는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진짜 왔는데 막 100%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송하니까 이래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부산 사장님 고마워요. 부산 어디 사세요? 제가 그 메떡을 자주 가는데 그리고 전 연산동으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산동 왜 이렇게 복잡해요? 차가 혼자 못 가, 운전을 잘 못해. 연산동 진짜 복잡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난 진짜 서울보다 부산이 운전 더 무서워.
부산 좀 양호한 편이라고요? 저 부산 사람 아니에요. 저 부산 사투리 잘 쓰나 봐주세요. 연산동 양호한 편 아이가? 아이, 아니다! 겁나 맥힌다. 방송 욕심 인정합니다. 뭔 소리지? 부산 진짜 안겨주고 그리고 맡겨들어.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와서 깜빡이 켜요. 들어와서, 야, 나 꼈다!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친구랑 회식해 먹는데 와사비 안 왔다고 진심 엄청 지랄하던데, 와사비 생명이라고. 나 진짜 와사비 회식하는데 와사비 막 이만큼 준다가 진짜 화나요. 난 미리 와사비 많이 달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생와사비 주면은 진짜 그 횟집은 정말 짱이야. 그리고 가루 와사비 있죠. 그런 거 주면은 진짜 싫고. 와사비 회 솔직히 와사비 없이 안 먹어요. 나 초장이랑 안 먹잖아. 초장은 잘안 먹고 국물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거 먹으면 더 아픈 느낌이야. 그래서 좀 미지근하게 먹으면 먹는 제가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국물 미지근하게 먹으면 먹는 맛이 안 나.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요즘은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먹었어. 라면, 뭐, 죽처럼 만들어 먹던가, 라면을 죽처럼 만들어 먹던가 이랬어요. 밥 넣어가지고. 계란 풀어서. 얼음 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얼음 데고 있었어요. 이제 얼음 안 데도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요즘은 진짜 먹은 게 기억이 안 나. 뭘 먹었나. 그냥 빵 같은 거 먹고 그랬어요. 안 돼요. 소주 먹으면 저는 뼈이식했어요. 나 아직 실밥도 안 풀렸어. 여기 다 실로 꾸며져 있어요. 난 거기를 음식물이 들어갈까 봐 엄청 겁나. 인공뼈겠죠? 뭐, 내 뼈를 어디에 하지 않았는데? 뭐, 집에서 입으면 실내복이고, 밖에서 입으면 실내복이지,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이거 뭐 밖에서 입으면 나쁠 거 없잖아. 이거 모자 빼면 이뻐요. 술안 돼. 술이 뭐야? 저술못 먹어요. 술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여섯 개 아니지롱. 연어도 남았지롱. 모자 세트가 아니라 이거 후드예요, 후드. 달려있는 거야.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짜 부었다. 여기 빵빵이 맞은 사람 같아. 이런 옷 처음 봐요? 특이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흔하지 않은 이런 옷 너무 좋아. 위에다 니트 입고 요거 후드 빼가지고. 벗으면 이렇게 카라처럼 돼.
난이 사람, 이 디자이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좀 약간 또 특이한 걸 만들 수가 있지? 그리고 내 어깨가 좋은데, 요 날개가 있으니까. 저도 시선을 볼 일이 없는데, 채팅 많이 쳐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방송 키자마자 매일매일 내가 아는 팬분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되게 좋다. 별풍선 못 받아도 좋다. 받으면 더 좋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근데 나는 언제 이제 술 먹방 할수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임플란트 해서 영원히 술못 먹는 거야? 오늘 꼬꼬발님 채팅 엄청 많이 쳐주셨어. 임플란트 하고 얼마 뒤에 먹을 수 있어요? 속상해.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내 치아는 약할까? 왜 진작 관리하지 않았을까? 치아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 그 무엇보다도. 토마토님은 뼈 이식 안한거 아니야? 나는 상악동 거상술을 했어. 여기를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여기 안에도 찢고, 여기 밖에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뼈가루를 넣은 다음에, 꿰맸어. 뼈이식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난 지금 여기 실밥이 다 있어. 여기랑 여기 안에. 그냥 부분 마취예요. 그냥 우리 신경 치료하듯이 하는 마취. 치아가 맨날 부러져가지고, 부러져서 정말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식도 조심히 못 드시고. 술두 달은 먹지 마요. 빠바밤. 난한 30분 걸린 것 같은데? 막 꿰매는 느낌 나올 때 엄청 소름끼쳤어. 아니, 임플란트 발치는 옛날에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발치하면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바로 했으면 뼈이식을 안 했을 건데, 이거를 방치했어, 내가. 무섭잖아. 무섭고,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방치를 해서 잇몸 뼈가 녹은 거야. 원래 사람은 이 치아가 없으면 그 뼈가 녹는데요. 그래서 뼈를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발치했을 때 바로 해야 된대요. 뼈가 녹기 전에. 그래서 임플란트는 지금 월요일 날 했어요. 화, 수, 목, 3일 됐네. 저는 아팠어요. 근데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다는 되게 공포스럽고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 찢은 데가 아프다기보다는 입을 막 벌리잖아. 막, 와, 이렇게 막 벌리잖아요. 이 살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부었을 때그 톡, 그 고통 있거든요. 후끈후끈하면서 막그 뭔가 막 피, 막 뭔가 막 여기에 막, 막 염증이 막 가득 찬 그런 고름이 가득 찬 그런 기분 있잖아. 막 찝찝한 그 기분. 나는 낯이 풀리면 아플까봐 진짜 거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랑 타이레놀이랑 막 틈틈이 먹었어요. 그 풀릴 새가 없게끔. 지금도 먹방 끝나자마자 그냥 먹을 거야. 그리고 새벽 6시 7시인가쯤에 딱 일어나가지고 약도 먹고 자고서 또 점심시간 다 먹고. 뼈 이식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째가지고 우리 사람은 여기가 너무 뚫려있대요. 여기를 올려가지고 여기다 뼈를 이식하는 건데 뼈 이식하면 뼈가루를 넣으면 이제 그게 이제 뼈로 만들어지나 봐. 있느님 눈이 있어? 그럼 글씨 좀 읽어봐요. 아니, 나는 염증이 많은 그게 아니라, 이 수술로 인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염증이 생긴 걸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이게. 이 꼬맨 사이로 음식물이 막 들어가거나 이래서 염증이 난게 아닐까, 막 이런 공포감 있잖아요. 자꾸 붓기가 안 빠지니까, 나 붓기 되게 심하대. 병원에서도 막 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머니까 못 갔거든. 부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오, 졸라 이뻐? 내 얼굴이 보이나? 보통 발치하고 상관, 고즈넉하면 나 발치한 지 한참 됐어, 한참. 그리고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치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암은,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몬디에 하고, 아마 염증 없으면 그냥 바로 식립할걸요? 그게 더 좋을걸? 왜냐면, 그 발치했을 때 구멍에 이제 이 생기잖아. 거기다 임플란트 식립하면 이제 그게 잇몸이 아물면서 임플란트 잘 잡아주니까. 근데 발치하고서 하면은 나중에 여기 찢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뽀이님. 뽀이님 그럼 말해봐. 나 거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준 그거야. 위암도가 어때요? 양치다 여기는 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하촌 언니가 그 뭐야 안양 대학병원 무슨 대학병원이더라? 그 치과. 내가 거의 한 초등학교 막 이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했을걸요? 언니한테 다 물어봤지. 거기 가서는 할수 없으니까 머니까 언니한테 어디 가야 되냐고 병원은. 그래서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하라고. 근데 병원 처방 가글해야 돼요, 포인님? 나 그냥 그거 샀거든. 슈퍼에 파는 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병원에서는 가글 처방 안 해줬거든요? 아니, 어떻게 알고 막, 갑자기 그 막,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왔대요? 펜사메딘 보통 하죠? 아니 그거 말고 리스테린인가 레스테린인가 그거 슈퍼에 파는 거 그니까 그거 샀거든요 제가. 왜냐면 음식 먹고 하면 양치해도 찝찝하니까. 임플란트 비용이 토탈이라서 이것만 한게 아니라 여기도 해야 돼가지고 비용이. 그리고 뭐는 얼마
씻는 건 얼마, 그 위에 씌우는 건 얼마, 뭐 하는 건 얼마,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잘, 봐야 알아. 그니까 뼈의식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통 100에서 110 정도 아마 할 거예요. 뭐 씌우는 것도 종류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니 그 흡연은 하지 마요. 나도 우스템이야. 나는 뭐 이랬어. 뭐 우스템 얼마, 그 위에 하는 거 얼마 해가지고 120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 110. 난 현금 못해. 할부 인생. 그래도 어쨌든 그 치아 관리를 잘하세요. 아, 나는 내가 이게 뭐 많이 하니까 DC 줄 알고 그런 거 없어요? 있는데 쪽팔려. 근데 치아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그거 기다려봐, 님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